저는 여의도에서 경기도 남양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는데 얼마 전 사무실 직원들과 회식을 가졌습니다.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불러야 하는데 대리비가 아까워서 어떻게든 안 먹고 버텨보려 했지만 동료 직원들의 집요한 노력으로 결국 술을 마시고 말았죠. 어쩌겠습니까? 술은 마셔버렸고 기왕 마신 술 기분 좋게 마시고 놀았죠.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40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러서 제가 조수석에 앉아 출발을 했습니다. 여의도 쪽에서 강변 북로를 타는 곳은 그 시간에도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 자체가 사무실이 몰려있고 목요일 늦은 시간까지 술 마신 사람들 실어나를 차들로 위해 진입 구간에는 거의 차가 많이 밀려있죠. 근데 그날은 뭔 일인지 차가 없더군요. 간간이 쌩쌩 달리는 차들 외엔 말이죠. 뭐 차 없으니까 빨리 가서 좋고 마신 술 기운에 살짝 눈이 감겨올 때쯤 시속 90km 정도로 속도를 내던 기사 아저씨가 속도를 줄이더라고요. 졸린 눈으로 봤더니 간간이 잘 달리고 있던 앞차들 브레이크 등이 보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1차선 쪽을 달리고 있었는데 다른 쪽 차선은 차가 하나도 없고 제 차 앞으로 두 대 정도가 있고 감시 카메라도 없는 곳인데 속도를 줄이더군요. 좀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눈을 감으려고 하는데 차선 왼쪽 가드레일 위쪽에 뭔가 보입니다. 뭐지? 앞차들이 속도를 계속 줄이는 바람에 제 차 역시 기사 아저씨가 50km까지 속도를 줄여 달리고 있었어. 그리고 왼쪽 가드레일 위에 있던 건 놀랍게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여자. 가드레일 위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머리는 밤색 빛의 긴 생머리였고 하얀 반팔 면티에 파란색 반바지인지 치마인지를 입고 그렇게 앉아있더군요. 앞차들이 속도를 줄인 이유가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지나가면서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머리카락이 옆모습을 가리고 있어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와 아저씨 순간 이건 뭐야? 하는 표정. 하지만 이내 곧 우린 거기에 왜 그 여자가 그렇게 앉아있는지 나름 추측을 해왔습니다. 남친이랑 싸워서 남친이 길 한가운데 버렸을 것이다. 아니다. 정신병자인가? 설마 산책을 나왔나? 뭐 이런 농담을 하면서 갔죠.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도움을 구하고 있다거나 그쪽 주변에 아파트나 빌딩이 많이 있지만 불빛이라고는 겨우 드문드문 서 있는 가로수가 전부인 자동차 전용 도로에 그것도 사람 진출입이 불가능한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말 그대로 머리에 총을 맞지 않은 이상은 거기에 사람이 그런 자세로 있는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아저씨랑 저는 곧 입이 다물어집니다. 한 15분 정도 서로 아무 말 없이 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뭐였을까? 왜 거기에 그렇게 앉아있는 걸까? 아까 먼저 봤던 다른 차 운전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잠도 깨고 담배를 피기 위해 창문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표지판을 보질 않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략 건너편에 워커힐 호텔이 보이더군요. 거의 집에 도착해가고 있었죠. 깜깜한 창밖, 달리고 있는 차는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 그쪽은 차가 더욱더 드문 곳입니다. 거긴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건 없고 왼쪽은 산, 오른쪽은 한강. 강 건너서나 보이는 아파트가 전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담배를 꺼내려고 호주머니 안쪽을 쳐다보는데 아저씨가 비명을 지르며 속도를 줄입니다. 순간 너무 놀라 앞쪽을 봤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까 강변 폭로에서 봤던 그 여자. 아까 모습 그대로 가드레일 위에 앉아있는 겁니다. 순간 오싹한 정도가 아닌 정신이 그냥 멍하다고 해야 되나? 아저씨가 놀라서 속도를 내는 게 아니라 속도를 줄입니다. 덕분에 그 모습을 더욱더 적나라하게 봤죠. 신기한 건 등에 브래지어 자국까지 보입니다. 그렇게만 보면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15분을 달려온 우리 앞에 15분 전에 강변북로 가드레일에 앉아있던 그 사람은 뭐란 말입니까? 너무 겁이 나니까 눈이 아프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뭔가에 무서웠다는 거. 아저씨는 그 사람 옆에 지나가자마자 미친 듯이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분도 꽤 무서우셨을 거예요. 혼자 본 게 아니란 걸 다행으로 여겼죠. 혼자 그 상황을 봤다면 아마 꼼짝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간신히 집에 도착해서 아저씨랑 담배 한 대를 피웠습니다. 오늘 처음 본 기사 아저씨인데 마치 둘이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료처럼 느껴지더군요. 미안한 마음에 대리비에 2만 원을 얹어드렸습니다. 아저씨 괜찮다고 하는 거 억지로 쥐어드렸죠. 아저씨도 겁이 나서 근처 찜질방에서 자고 가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튼 전 그날 그런 걸 보고도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잠을 잤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그날 본 그 여자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라든지 이상한 일을 겪었다는 글이나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헤이 설마 뻥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겪어보니 세상에 믿기 힘든 무언가가 있긴 있구나 싶더군요. 건강 유념하시고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